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자 오늘도 개복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고요. 자 저의 첫 번째 유닛은 캐리건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루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스타1은 가능했으나 스타2에서는 이제 개복디가 절대 모든 라운드를 클리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거 안 죽여.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런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레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레벨에 따라서 올라가는 수치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고렙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이제 더 좋은 이제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특성 투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공격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레벨을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라운드에서 계속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올라갈 수 없는 산인 거예요. 한 100m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음 이제 그 경험치를 모아서 150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0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스타2 개복디이기 때문에 계속 라운드에서 멈춰서 이때까지 영상들이 조금 이제는 이거 조금 이제 재미없다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트님을 제외하고 이 두 분과 함께 총 3명 중에서 1등 할 때까지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을 목표로 게임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개복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까지. 레벨도 되고 계급도 높으신데 플렉스를 하셨네. 아 그래요? 그거 저런다니까. 어떻게든 꺾어주겠다. 이거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아, 저 버서커 파워님 오늘 버서커 파워님 그리고 남남이님 이렇게 붙게 되시겠고요. 일단 저는 일단 바로 아웃됐고요. 5, 4, 오케이. 2, 1, 라운드 시작. 남남이님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 저분은 뭐야 버서커 파워님 벌써 대천사 나왔어? 그러네요. 조졌네. 돌아오셨네. 아이 조졌네. 초반 픽이 좋으신데. 제어권 드렸고요. 아 네. 네. 괜찮아. 우리 그 또 내가 또 대천사 마문이잖아 로스. 대천사 진짜 개 많이 나오잖아 우리. 그쵸. 우리 한번 해보자고. 뭐야 왜 공 공격 아 사거리 제한이 있네요 얘. 뭐야? 최소 사거리가 생겼어요 지금. 최소 사거리라는 게 이번 업데이트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최소 사거리가 생겼네요. 그런 거 같아. 지금 얘 캐리건 좀 안 좋아진 거 같아. 가까이 오니까 공격을 못하네요. 우와 그럼 멀리 둬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싸우다가 좀 너무 가깝다 싶은 것 때 살짝 떼주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게 원래 있었던 거야? 일단 저는 저 최소 사거리 처음 보거든요 캐리건.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건 처음 봤어. 우리가 한 달 넘게 쉬어서 그런가 이런 게 새로 생겼네. 그런가 보네요. 그럼 일단 혹시 캐리건 말고 다른 유닛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씩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닛마다 이게 조금 이제 롤처럼 상향되고 이제 하향되고 이런 게 있나 보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캐리건이 S등급이 나와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 높네요 등급이. 이 정도면 뭐 그 특성은 다 찍으셨죠 지금? 아니요. 특성을 찍어야 돼요 지금. 그래 특성 다 찍을게요. 네. 지금 뭐 비기너를 올리셨으니까 마공은 찍지 마시고 공격하고 공격 속도만 찍으시고요. 찍었습니다 마법. 아 마법 찍으셨어요? 네네네. 그럼 뭐 지금 SP는 근데 지금 제가 어차피 루키이기 때문에 비기너로 넘어가려면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기너 지금 넘어가 있지 않으신가요? 비기너신데 마모님. 아 그래? 아 조졌네. 게이지 개 아깝네. 그러면 사거리하고 광물을 좀 찍으세요 지금. 사거리하고 광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마법도 아주 나쁘진 않잖아. 네 어쩌면 뭐 마법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일단 마법 오케이. 있으면 나쁜 건 아니니까요. 일단 비기너에서 사거리 다 찍을까요? 다섯 개? 광물이 우선이에요. 광물 그럼 네 개 다 찍어요? 광물 아마 네 개를 다 못 찍을 것 같은데 지금 포인트가. 아니 가능한데? 네 개 다 찍어? 아 점점 느는구나. 네 늘어나지고 또 한 두 개만 찍고 사거리를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일찍 말해줘.
아, 더 찍었어요, 벌써? 어, 3개까지 찍었지. 아, 그래요? 어. 사거리 증가 하나 찍을게요. 네. 사거리 증가 한번 더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사거리 증가 한번 더 찍으세요. 어차피 네. 지금 이속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사거리를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더 이상 찍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네. 그렇게 가고 지금 아마 광물에 찍었어요. 미네랄 늘어났을 거예요. 네네네네. 오, 이제 다 은행에 저금하시고요. 광물 보너스가 영구적으로 되는 겁니까? 광물 보너스는 이제 시작할 때 그 지원받는 미네랄 늘어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라운드 넘어가야 되는 끝이에요. 한 번만 주 끝이야? 네네. 아, 그러면 별론데? 아, 근데 지금 레벨에서는 사거리나 그런 특수 능력보다 미네랄이 더 급해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온 게임 내 보면은 그 이제 그 염 선생님이라고 계셨잖아요. 그 뭐 이제 또 머리야 또 이제 그 생컨 같은 그런 또 프로그램 있지 않았습니까? 제 로스트님은 어 거의 어 스승님입니다. 예 사부입니다. 사부. 예예예. 분한테 비유를 하시다니 너무 영광인데요. 잘하라고. 어. 열심히 할게요. 예예예. 예. 그 로스트님. 네네. 그 이렇게 좀 스톰도 좀 하시고 죠. 예, 제어권 드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지금은 근데 가능하겠네 저 혼자. 지금 공격력은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이쪽에서? 지금 공격력이요? 네네. 저그? 네, 저그 업그레이드 하나 정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케이, 저그 업그레이드 하나 할게요. 네. 와, 근데 되게 빠르다. 다른 오우 저 남남이님은 그거네요. 1원 트리네요. 무슨 트리? 1원 트리가 뭐야? 아 싸구려 네. 복권? 네네. 지금 나와 있는 유닛들이 저런 거니까 1원 트리로 가셨나 보네요. 이분 왠지 네 뭔가 이게 우리가 좀 신무시하다가 나중에 좀 개 클 것 같지 않아? 제가 봐도 좀 저분은 나중에 확 클 것 같아. 어 나중에 확 클 것 같아. 그치. 아 오늘 과연 1등 할 수 있을까? 한 분은 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운이 너무 나빠가지고 조합이 안 된다거나 이래버리면 나중에 딜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한 명은 레벨에 특성 투자 개 높은데도 제일 낮은 난이도 고르신 분. 한 분은 또 어 몰라 또 언제 또 영웅 될지 모르는 분. 어. 저리 싸구려 복권을 조합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단계별로 다 이제 다단계로 이제 조합을 하기 때문에 어. 갑자기 강해질 수 있어. 네, 저게 이제 막 쌓이다가 키 유닛 하나만 나와버리면 그때 완전히 확 조합이 돼버리는 그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나도 저거에 한번 당해봤거든. 누가 너더러 입을 열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거는. 그럴 것 같네요. 계속된다. 진화는 계속된다. 여기까지다. 지금 버서커님은 돈 모으고 계시네 저분도. 네, 버서커님도 돈 모으고 계시고. 버서커님은 뭐 지금 대천사가 있으니까. 네, 지금 뷰닛이 초반에 워낙에 잘 나오셔가지고 지금 아주 여유롭게 도는 곳일 것 같아요. 아, 로스트님. 네. 뭐 어떻게 조작 안 돼 이거? 이거 너무 쿠폰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지나? 여긴 내 세상이다.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너무 힘들다, 지금. 하나 더 뽑아야 될 것 같다, 이제. 와, 이거 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지금? 와, 리얼 큰일 났어. 미네랄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예. 바로 하나 뽑을게요. 네. 아, 미친! 아 나와도 아 미치겠다. 아 그래도 일단 잡는 이번 거 잡기는 잡을 것 같아요. 아 잡기는 잡는데 아 여기서 테자다르가 왜 나오냐. 아 이럴 수가. 아 지금 은행에 돈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뽑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거 뭐야 황금 카드 뭐 나왔는데? 4, 3, 2, 우와 뭐 되게 많이 늘었네요. 황금카드 매번 막 선택하던 그거인데요. 네. 잡아 그러지! 나이스! 잡았고 다행이다 캐리건이 먹었다. 나 지금 깜놀했다. 나 지금 보스 사냥꾼 공격력 중첩단 15% 증가 개나이스.
그 태사다를 써주세요. 제가 캐리건 쓸 테니까. 스톰? 네. 쌍스톰 가자. 저기요 그 로스트님. 네네. 제가 초반에 마법 공격 찍기 잘했죠. 특성에. 지금 이게 마법 공격이 적용이 안 되는 유닛들에서 그게 아, 도움이 진짜? 안 돼. 네네. 왜 스톰이 마법 공격이 적용이 안 돼? 말도 안 되네. 마법 공격이 적용되는 그 스킬과 그런 게 마법 공격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어요. 스킬에. 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스톰이 마법 공격이 아니야? 그러면 스톰이 뭐 물리 데미지야? 스톰은 고정 데미지예요. 어렵네. 응. 또 거시기 하고만 또. 네 이게 스톰이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데미지가 그대로라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 광전사석장 나왔다. 오? 게이드. 오. 이거 합성 가능하잖아. 지금 제라토를 만드는 것보다 광전사석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얘가 또 초반에 또 저거지 또. 네 초반에 이제 좀 잘 잡는 애라서. 꼬지지고 이거 잘하잖아. 네. 그래 그래. 힘이 안 떨어지나? 이제 광전사석장 힘을 좀 쓰기 힘들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제라토로 넘어가고. 지금 이대로가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하나 합시다. 네. 오. 4. 아이고 이 올랐네 데미지. 아 근데 등급이 D 등급이야. 근데 저쪽에는 가스 안 쓰신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가스 1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 광전사석상 되게 좋습니다. 이게 지지는 게 스플래시 데미지 다 들어가요 지금. 이제 서로 다 이제 스플래시 공격력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 조금 한결 나아졌다. 네. 확실히 아... 광전사석상 초반에 캐리를 참 잘해준단 말이죠. 그치 그치. 인정 인정. 등급만 잘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도 S 두 개 나와가지고 좀 좋았었는데. 네. 오케이 다 입금하고 지금 한 40원 정도 넣었고요. 네. 어우 많이 넣으셨네 벌써. 4, 3, 2, 1. 그 남남이님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크래프트 유닛 다 뽑으려나 봐. 저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유닛 뽑으시는 게. 근데 저축 안 해도 저축해도 저 정도 나와. 하나 복권은 저 정도 나오지. 아니 지금 유닛이 나와 있는 게 저축하고 저 정도로 뽑았다는 거는 정말 운이 좋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계속 뽑고 있잖아요. 저기 또 돈이 모이는 뭐 대로 바로 뽑으시는 것 같아요. 입이 안 떨어지나? 초보. 한명 초보 느낌 그쵸? 그러면 저분 지금 저축을 안 하시면 나중에 저축에 더 힘드실 텐데. 아니 근데 오히려 사실 초보가 명품 복권 뽑거든 사실. 그렇지 않나? 제가 초보일 때는 1원 복권을 썼어요 계속. 그래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오히려 초보가 많은 유닛 쓰는 것보다 그런 거 통솔하게 못하니까. 그 조합법을 알지 않는 이상은 비슷한 게 스랜티가 있거든요. 스타토 랜덤 디패스 그거 하시다 오신 분들 이런 복권 잘 써요. 스타 랜덤 디패스 이런 건가? 네, 스타토 랜덤 디패스라고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것처럼 복권은 그게 아니라 유닛을 뽑아가지고 조합해서 다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런 복권을 쓰시더라고요. 혹시 아직은 모르니까 저분 너무 무시하지 맙시다. 그래도 네, 일단은 한번 보셔 봐야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래 좀 봐야 돼. 진짜 스렌틱 우수라면은 저걸 저축 안 하고도 진짜 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 아직은 몰라. 그리고 로스트님 반가운 소식이 있어. 어떤 소식? 버서커 파운이 좀 망한 핀이야 지금. 어디가요? 지금 조금 약간 분위기 안 좋은데 저기 유닛들 나온 게. 지금 추가된 거 브루탈리스크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 뭐 그 정도면 좋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초반에 나온 유닛이 워낙에 좋아서 저게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화염차 갑니다. 화염차 도박을 제대로 도박을 하시네요. 도박 한번 합시다. 달려라 화염차! 제발 가자. 그렇지. 멈추지 마! 달려! 한 번만! 그렇지! 오, 이거지! 도박 봤어? 이거야! 로스트님. 보셨습니까? 대박. 그래. 벨롬은 된다. 아, 오늘 도박 좀 되시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그러면 강화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 그동안 이제 맨날 강화하면서 피눈물 흘린 게 몇 번인가. 그렇죠. 강화의 멘탈 많이 깨져죠 진짜. 아우 진짜. 상상만 하면 하나만 업그레이드하면 조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다시 하고 있진 않나 진짜. 어. 날 방해하지 마라. 진짜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개복디 꼭 보세요 진짜. 어. 정말 많은 피눈물 흘렸다. 강화 하나에 정말 모든 게 다 있어요. 막 진짜 아침 드라마, 뭐 개막장 드라마, 진짜 사랑과 전쟁 막 싸우고 막 그리고 막 울고 막 슬프고 그리고 막 예능 막 무한도전 이런 거 다 있어. 그냥 다 섞어놨어 그냥 쉐이크. 준비. 오. 그래서 개복에는 인생이 1, 있다. 라운드. 아 입금 못했네. 아. 지금요? 날 방해하지 마라. 도박 장력 게임. 이제 도박으로 시작해. 도박으로 끝나는 게임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 에너지가 부족해. 잘 되라고 도박하고 망할 것 같으니까 이왕 망할 거 도박하고. 또 게임 잘 되면 또 여유 부려서 또 도박하고 있고. 이제 슬슬 또 유니 뽑아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슬슬 또 입질이 오네요. 그러네. 아우 대사들의 딜 너무 약하다. 아 빡세대 하나 뽑을게요. 네. 오! 오 대천사! 게이드. 게이드. 왠지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거? 좋아. 아 반빛달님! 그거 맞아 반빛달님 별풍선 쏴주시면 항상 대천사 나왔어. 그 기억나지? 아 그러네요. 맞아. 갑자기 기억났어 갑자기. 한비딸님이 별풍선 사주면 항상 대천사가 나와. 그때 대천사 그때 한 12만인가 뽑았어 진짜로. 쏠 때마다 그 타이밍이 대천... 그랬을 뿐이뇨. 그거지 뭐 대천사 소환 별풍선. 그치 와 이렇게 하는데도 저거에? 슬슬 조합이 낫겠는데요? 지금 딜이 나올까 모르겠네요. 제라툴이 나와도 뭐 괜찮아? 근데 시간 많아서 좀 돌면서 해도 돼. 아니 대사들이 또 버벅거리고 있네. 약간 예전보다 유닛들이 좀 멍청한 것 같아. 스타트 AI가 멍청해진 건가? 난 진짜 정말 뭐지? 근접 사거리 때문에 더 공격이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되네. 멀리서만 쏠 수 있고. 그거 시즈 모드랑 딱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시즈 모드. 진짜 캐릭터에 난시가 생긴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아 근데 지금 유닛이 나온 게 너무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 그치 뭐 하나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기도 좀 애매해요 사실. 지금 당장 소화하시는 거 해봐. 혼종 향탈자밖에 없는데 저걸로는 뭐 하기 좀 힘들고. 최대한 빠르게 헬을 가는 게 좋긴 한데 헬 갈 수 있는 조합이 전혀 없네요. 아직까지는 뭐 좀 더 즐겨 봅시다. 만약에 레이너가 잘 나온다 이래 버리면은 집 레이너. 노바. 아 노바. 오늘도 노바. 그래, 레이너가 잘 나오면 노바인데 아니면은 또 다른 걸 봐야죠. 일단 한번 상황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얼마나 모으셨죠? 저축. 네? 저축 얼마나 모으셨죠? 지금 66원이요. 66원. 나 화염차 한번 더 간다. 인생은 화염차야. 인생은 화염차야. 한번 더 질러야죠. 그렇지. 인생은 화염차다. 아유 버섯커님 따라오셨어. 가스 10개나 지르셨네. 아 진짜? 네. 어디에다가? 화염차에 가스 10개 지르셨어요. 아 그래? 그럼 차를 화염차 안 됐으면 좋겠다. 망해버려라. 화염차 지금 조졌는데요 화염차. 꼴등에 3등. 아 네. 이러면 나 나쁘지 않아. 절반. 버섯커님이 가스 못 날리셨네. 버섯커님 날리면 괜찮아. 버섯크님 그렇게 가스 날리셨고요.
아이고 좋구요. 오케이 게이드. 진짜 도박을 한번 하셨네. 도박 적절히 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 내가 이제 군대에서 대장님이 맨날 로또 사오라 갔는데 2년 동안 한 번 당첨 안 되더라고. 5등 조차요? 뭐 3등인가 한 번 됐는데 5만 원인가 탔나? 4등이 5만 원 탄 거 아닌가? 4등인가? 네, 4등이 5만 원일 거예요. 진짜 아, 그것도 슬프다 진짜. 복권 사는 돈만 아껴서 뭐 사겠어 난 진짜. 그러니까요. 그 정도 시간이면 진짜 내가 그거 보면 항상 그 생각했거든. 당신 계시. 와 얼마냐 돈이 그게. 진짜 복권을 안 사는 게 사다 왔던 게 적당히. 라운드 시작. 적당히 사야 이제 또. 보면 그렇게 막 매주 10만원씩 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와 진짜 매주 10만원씩? 네. 와 그건 좀 심한데?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 대박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해소 키우는 게 사치가 아니라니까.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진짜 핸드폰 노예계약 깨고 노예계약 또 하는 거 그 돈이 아까운 거야. 사치는 다른 데 있어. 물고기 비싼데 왜 그러냐고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제. 나는 진짜 나 그런데 나는 사치 안 써. 맞다 게임 속에서 물질할 수 있는 게임 있는 거 알아요? 어떤 거? 그 막 룬님이 하시는 그 생존 게임. 어? 바다 생존 게임이 있어? 네 바다 생존 게임이 있어요. 어떤 게임이죠? 뭐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주인공이 바다에 불시착해가지고 그쪽에서 살아남는 서브나우티카라는 게임인데. 아 그거 알아 그거 알아. 네. 그 멀티 되나? 멀티가 안 돼요. 이게. 아 조졌네. 지금은 멀티가 안 되는데 나중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저거 피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가 잡기에. 저 너무 많다. 안 되겠다. 아 얘네 느려서 좋다. 불멸자구나. 오랜만에 봤다. 이름도 까먹었네. 애들 다 서로 끼어가지고 저 뒤에서 버벅거리고 있는 거야. 우리 저런 데서 스톰을 지져줘야지. 우리 예전에 근데 저거 한 방에 잡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지금은 너무 조합이 안 좋아서 잡을 수 있는. 왕기하자. 야 뭐야 이렇게 느린데 왜 밀려. 피가 많으니까요 그만큼. 피 진짜 너무 많다. 와 피 개많네. 속도 빠른 애는 피가 적고 방어력이 좀 낮은 대신에 따라가기 힘들죠. 속도 느린 애들은 그만큼 단단하고 또 800킬 돌파했네. 하나 더 뽑을까요? 네, 이제 또 뽑아야 될 타이밍. 좀 시간이 좀 이제 어려운 것 같은데. 어 뭐야? 한 칸에요. 여기서 또 좋은 거 떠야 돼. 이런 데서 집 레이너 하나 나와라. 가자 나와라 떠나. 근데 황금 칸은 진짜 공짜니까 좋은 거죠. 뭐가 나와도. 아이고 추적자. 아 불멸자 얘기했더니 추적추적이 나오고 있네. 좋다. 아이고 추적자.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하나 할까? 프로토스에 너 주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지금? 지금 가스가 17이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뽑죠 그냥. 네 하나 더 뽑고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래 가자 제발. 캐리건! 저거 갑시다 그냥. 저거 가자 저거 가자. 이건 저거 가야 돼. 이건 저거 가자. 거 보자. 캐리건이 나왔고 제라토리 있으면은 약탈자에 거기 가기에는 지금 좀 아까운데. 컨트롤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광전사석상도 딜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라토리로 넘어가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업그레이드 하죠 저그. 네 저그 업그레이드도 하고. 문제는 지금 제라툴 넘어간다고 해도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라툴도. 지금 진짜 애매한 상황이네요 이거를. 지금 저 유닛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캐리가 너무 무서워. 입 조심해. 누가 너들을 입을 열랬지.
뭔가 캐리건 같은 스타일 끌린다. 시스템 작동. 어떤 면에서요? 어 그냥 뭔가 츤데레 같잖아. 말투 약간 군인 개. 입이 안 떨어지나? 개센 누나 같아.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청자분이 해주셨네요. 왜? 뭐 나쁜 여자? 나쁜 여자는 아니지. 오. 누가 너들 입을 열랬지? 그러면서 딱 선물 하나 사주고 그치? 어. 영화표 하나 예매하고 그치? 아이고 누나 고마워요. 그러면 누가 너들 입을 열랬지? 하면서 딱 영화관 딱 손잡고 들어가주는 그런 누나. 어. 아, 이모표 조졌다. 아, 어머님 그런 타입이셨구나. 잘 알았습니다. 아니 뭘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하고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 저랑 똑같은 생각 하실걸요? 뭐가? 뭐 잘못됐어? 아니 착한 여자 좋아한다고 착한 여자 어. 지금 어머님 하신 말씀은 착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 왜? 어 아니, 착한 여자야? 어 아. 조졌다 누가 너더러 입을 열렸지? 입이 안 떨어지나? 계속하라 쩝쩝 입 조심해. 누가 너더러 입을 열렸지? 입 조심해라. 아 유닛 하나 더 뽑아보고 다음 조합을 정하자. 아 그렇게 합시다. 진짜 빡세네요 이제. 네 차라리 저그 나와라. 3캐 가자 3캐. 지금 봤을 때는 약탈자 그냥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약탈자 그냥 올려버리고 오케이. 2, 1, 라운드 시작. 약탈자 이제 슬로우를 좀 믿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제아트라고 캐릭터가 이제 합쳐가지고 약탈자 너무 할 게 많다 지금. 지금 프로토스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제라툴로는 힘쓰기 힘들고요. 하나 할까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네. 그냥 저거도 하나 할게요. 네. 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와 미쳤다 지금. 아 공속이. 어. 제라툴 일단 제가 컨트롤 해놓을게요. 네. 나는 놀고 싶네. 아 진짜 맘에 든다. 너무 밀린다. 아니야 그래도 지금 괜찮아. 어 뭐야 끝이 아니네. 네 뒤에 더 있어요. 일단 야탈자로 바로 가시죠. 제라툴하고 계획을 하셔서. 네 약탈자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제라툴 캐릭터 쓰는 것보다 약탈자 안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번에 뭘로 가실 거죠 도박? 이번에 무조건 화염차지. 이번 방은 아예 통째로 화염차로 올인하시는 거. 그렇지. 이번 판은 화염차야. 가시죠. 진짜 도박할 거면 크게 가야 돼. 올인.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 그런 김에 가스도 늘리실 수 있네. 가자 화염차. 마지막 스포. 그럼 마지막 그렇죠. 이거지. 와, 보셨습니까? 화염차의 속도를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야. 어 그래 이런 거가 터뜨리는 거야 이런 거가. 어. 그래 이번에 가스를 좀 질렀어야 했는데 아깝다. 아 이것도 있네. 사실 지금 약탈자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이게 속도 느려주는 스킬이 있으니까 약탈자가. 지금 우리 컨트롤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빡세죠? 네 약탈자 이제 제가 좀 컨트롤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할게요. 캐리건이랑 대천사 할게. 약간 내려서. 아 이제 메카닉도 하나 합시다. 진짜 딜이 안 나와. 결국 하나씩은 해야 되잖아 솔직히. 네 그렇죠. 이제 뭐 프로토스랑 테란 쪽은 아직 전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제 저그를 좀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약탈자가 저그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늘 좀 더럽게 갑시다.
네, 메인 딜러가 일단 살려놓고 처음에 와, 저 남남이님 엄청 어마어마하신데 지금 물량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그랬잖아. 스타크래프트2 지금 저기 수지방이라고. 다 뽑으셨네. 모든 유닛 다 뽑는다니까 지금. 미쳤네. 지금 뭔가 조합을 하고 계시긴 한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 상황에서. 뭐 참고로 하나 말하자면 저희보다 세요 지금 이게. 그렇겠지 그거는. 저기서 유닛 절반을 빼도 저희보다 세요. 그만해. 바로 나도.